특히 사모님처럼 생기신 분이 찾아오시면은요. 하이 켜. 네 됐어요. 촬영이 급하긴 한데 악역치고 얼굴이 너무 잘생긴 데다가 순한데. 아, 감독님, 아, 못되게 생긴 사람이 악역을 하면 뻔하죠. 순한 얼굴이 악역을 해야 반전의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아, 근데 쟨 누구야? 아, 매니저입니다. 아저씨 정말 축하해요. 100% 네 덕분이다. 고맙다 성재야. 아, 아저씨 지금 당장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요. 프로필 사진? 촬영날 스태프들한테 쫙 사진 돌리게요. 다른 배우 매니저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 그래 난 무조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. 오케이 그럼 일단 피부샵으로 고고싱. 오케이. 청소. 이 인간은 또 웬 일이야? 죄송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그만하려고 그러죠? 네? 그 다음에는 사기도 안 쳐놓고 왜 봐줬냐고 그거 물어볼 거고. 아니 그걸 어떻게... 참 신기하다. 사람을 의심하고 보니까 훤히 보이네요. 죄송합니다. 제 마누라 마술에 빠진 저 건사하고 살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봐주라고 했어요. 예? 마누라가 시켜서 한 거라서 남은 속여도 마누라는 안 속이고 산 것 같아서. 또 하나 병택 씨 맛을 보고 내가 답을 찾은 것도 있고 내 인생에도 눈뜨게 됐으니까 즐거운 속임수라고 쳐요. 제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을... 속이긴 했지만 딱 하나 볕들 날은 진짜 올 겁니다. 네? 보세요. 제 말이 맞잖아요. 야, 이 자식 내가 그렇게 우습냐? 예. 사장님은 우습고 사모님은 존경스럽습니다. 미쳤어 당신? 저 사기꾼한테 당하고 왜 또 만나? 상관 말고 이혼이나 해줘. 위자료 받아 저런 놈한테 털릴까봐 절대 이혼 못해줘. 위자료 받아 어떤 놈한테 털리든 말든 상관 않는 게 이혼이야. 글쎄 상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혼 못한다고. 상관을 왜 안 할 수가 없다는 건데? 상관 말면 되지. 상관이 안 되시지가 않으니까 상관을 해야겠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왜? 설마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?